다 마무리하셔야 되고, 이 정도도 마무리. 확실하게 마무리되어 있고, 다시 여기서 원, 투. 이때 여자분 살짝 오른쪽 돌려주고, 위로. 너무 이렇게 가지 않고, 상대 위로. 마무리. 그걸 반복하는 게 스위스 사이즈예요. 살짝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가는 느낌이에요. 사이즈가 이렇게 뒤로 붙여 하셔도 상관없어요. 크로스터디예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원래는 맨 사이드에서 들어가는 모습이긴 한데 어떤 사이드가 이렇게 들어오던 거를 강의로 바꾸면 똑같은 거예요. 사이드 포지션에서 여자분은 뒤로 앞걸을 볼게요. 이때 남자분은 찍을 거예요. 앞걸을 만지고 체중을 지키세요. 그리고 내리면서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이때 여자분이 돌아다가지고 그 다음에 남자분이 여자분 앞으로 가는 거니까 그대로 몰리면서 체중을 여기 지켜주는 거예요. 이쪽에 마무리. 네. 체중이 여기 있고. 바꾼 다음에 크로스터 천천히 따라가시죠.